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삼성 노트북이 있는데요. 상당히 최신 노트북이고 윈도우 8.1 설치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근데 제 노트북에 문제가 만약에 생겨서 초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노트북을 줄때 지금 개인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노트북을 대신에 처음 받았을 때 상태로 바꿔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노트북 초기화하는 방법인데요. 동상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죠. 부팅이 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참바에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면 맨 아래 부분에 보면 PC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갑니다. 창이 바뀌는데요. 왼쪽 메뉴 중에서 업데이트 및 복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구로 선택하고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모든 항목을 제거하고 윈도우즈 다시 설치라고 있는데요.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완전히 처음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복구 지점을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노트북을 처음에 무슨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이 지점으로 복구 지점을 만들어놨으면은 그 지점을 돌리고 싶으면은 PC 복구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복구 선택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다 지워버리고 처음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는 다시 설치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초기화가 있죠. 스마트폰 초기화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겁니다. 굳이 윈도우 8.1 CD를 구하거나 USB를 만들어서 다시 또 설치하고 필요한 드라이브 설치하고 또 그럴 필요가 없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맨 아래 옵션으로 선택하면 USB로 부팅하거나 뭐 바이오 셋업을 들어가거나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초기화를 하는 게좀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제일 처음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네, PC 초기화라고 뜨죠. 그러면은 모든 개인정보, 개인 파일 및 앱이 제거되고 PC 설정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 암호하고 연결된 그 부분들도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트북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누르고요. 그러면 파일만 제거가 있는데요. 파일만 제거는 PC 설정을 유지할 경우에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들만 다 지우고, 뭐 개인정보 같은 거나 뭐 그런 부분만 다 지우고, 나머지 설정들은 그대로 두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네, 만약에 노트북을 뭐 뭔가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처음 상태로 그냥 돌리고 바로 사용하고 싶을 땐 위에 모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모든 부분 다 지우고 완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드라이브를 완전히 정리가 있는데 이걸 선택합니다. 이건 시간 좀 많이 걸린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제가 쓸때 개인정보, 뭐 암호도 입력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입력했을 텐데, 그 내용들이 복구가 불가능하지도 하도록 여러 번 덮어쓰기를 해서 다 밀어버려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그래서 약간 시간 좀 걸립니다. 저는 밑에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선택하죠. 그러면 뭐 모든 내용 다 지워진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고요.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준비 중이라고 뜨죠. 그 다음에 초기화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아래쪽 부분에.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이 걸리면은 뭐 1시간 반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뭐 적게 걸리면은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많이 걸 수도 있고, 사양이 좋으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 올라가죠.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부팅하고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설정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맨 처음 받았을 때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상태로 다시 세팅해서 쓰시면은 완전히 처음 노트북을 받은 것처럼 세팅하고 쓸수 있는 거죠. 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될 부분 지금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초기화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